네, 오늘도 뭐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락이 2명,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의 토비스에 관심 갖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며 SK텔레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이스트소프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이제 2300선까지 내줬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장 예상하시나요? 네, 우선 이제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부담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만 보더라도 뭐 전 업종이 하락했고, 어닝쇼크 가 나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크게 나오는 양상들도 좀 보여주었었거든요. 결국 악재를 한 세 가지 정도 체크해보자면 이제 미국의 긴축 우려에 따라서 뭐 금리가 상승된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으로 가보면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의 이제 디폴트 처리와 관련된 문제, 또 우리 중동으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제 대규모 급습, 가자지구 급습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자체의 낙폭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쇼크를 기록한 뭐 반도체나 뭐 기계, 그다음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2차 전지나 엔터가 또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았을 때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혹은 선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업종을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호실적 위주로 이런 시장일수록 호실적 위주의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증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이렇게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9월 중순에 2600포인트대에서 현재 이제 전일 기준으로 2300까지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낙폭이 너무 빠르게, 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미증시 흐름도 좋지는 않았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돌려세우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단기적인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시장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이번 이 약세장에서 종목 변경이라든지 향후 지수의 반등을 좀 노려보고 뭐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형태로 포트의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 낙폭이 상당히 과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우선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38%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호실적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12.3%가 달성이 됐습니다. 12.3%면은 두 자릿수를 영업이익률이 달성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 외의 전반적인 상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수주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이 이제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회사 측에서도 앞으로 방향성을 보고 장기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설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호실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꾸준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간식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일단 수주 물량이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토비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카지노용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1위, 2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지노용 모니터에서 이제 전장 장비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3분기부터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증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진행을 해왔었던 이 카지노용 모니터 시장에서 견고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카지노 그 게임기를 생산한 기업 글로벌 1, 2, 3, 4까지 전부 다 이 토비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용 모니터 시장이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장비에 대한 디스플레이 모멘텀까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장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2028년도까지 매년 10%가 넘는 규모로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다각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용 모니터 쪽에 대한 매출과 더하기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메리트도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지노용 모니터의 매출이 더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장용에 대한 매출 인식이 좀 더 높게 잡혀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차량용, 전장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실제로 할 수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용 모니터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생산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토비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